일부 신문에서는 뭐 그렇게 대통령의 생활까지 다 밝히려고 그러냐. 우리 조선시대에도요, 조선 왕조실록 적을 때도 사관이 다니면서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이 백성을 위한 것이라야 후대 역사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종이 되게 힘이 세서 맨날 사냥 좋아하고 사냥하러 나가니까 사관이 따라다니면서 오늘도 사냥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랬더니 태종이 사관을 불러요. 야, 몰래 갔는데 들킨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진짜 나옵니다. 오늘 사장 나간 거는 적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관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태종께서 오늘 사냥 나간 얘기는 적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왕조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언론입니다. 국민들 사생활을 캐는 것이 아니고 공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CCTV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는 신뢰를 주어야 하고 CCTV를 진짜 설치해야 할 곳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집무실입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